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홍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를 왜 만날까요? 기쁘나 슬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친구를 찾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공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공감은커녕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라는데, 신께서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바쁘셨던 걸까요? 왜 이런 사람을 친구랍시고 보내셨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이런 사람과는 아주 상종도 하지 말자고요. Like a bell cut.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존감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 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불만을 남들에게 퍼붓거나 세상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야 좀 찌질한 자신을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사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친구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한 집에서 내내 붙어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 또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이를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예 많겠지만 딱두 가지만 뽑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 첫 번째,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한 짓이 어떤 건지 깨닫고 사과할 때까지 그냥 쥐어패버리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멀리 하더라도 한번 쥐어 패고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죽거리기를 좋아하고 뭐든 비꼬아서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은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사람이 부모든 형제 자매라도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무슨 일이든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비아냥거리는 짓을 한다면 말이지, 남은 인생 후반전을 함께 계속 살아야 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자란 자식들이 커서는 똑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남편이 평소에 아내에게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했다면 아이들도 커서 엄마를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또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아빠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는 글쓰기가 참으로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한 분이 계신데, 남편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 결정했다며 격려와 응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고, 아이고, 늙음하게 무슨 문학소녀 나셨네. 응? 평생 밥만 짓던 사람이 무슨 글을 쓰냐? 그딸 글을 누가 읽어? 아, 생각해봐. 글은 아무나 쓰겠냐고.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야, 네가 글을 쓰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노벨 문학상 탔겠다. 이런. 야, 우리 곱게 늙자, 늙어. 응? 분수나 알고 좀해 살아요, 제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을까요? 아내가 글좀 써보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냔 말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짧은 댓글에도 글쓴 분들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겠다는 긍정적인 답글을 쓰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간혹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쓰는 자기는 모르죠.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짧은 그 세네 줄의 댓글 속에도 자신의 그 이죽거림, 비아냥거리는 성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 영상의 모든 내용이 세상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생각이 다르다면 자신의 그 달리하는 의견을 말하면 되는데, 이죽거립니다. 비아냥거리고요.
아이고, 그 나이에 유튜브 하느라고 고생한다. 야, 이 가에서 얼마나 버니?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여자 구독자 많이 올리려고 이런 영상 만들어 올리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는, 너는 이런 말할 무슨 자격증이라 해도 있냐? 너나 잘하고 살아.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종횡무진이고 부지런해요, 또. 나이 들수록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 두 번째, 마지막. 지적질에 잘난 척하는 사람. 세상 만사 모르는 거 없고, 남하는 것은 모든 게 못마땅해서 지적질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만큼, 아유, 재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아유, 왕재수예요, 왕재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딴에는 좋은 옷 차려입고 나섰는데, 스타일이 그게 뭐냐, 코디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넌늘 촌스러웠다.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촌스러운 티를 못 벗는구나. 그 블라우스에는 뭘 받쳐 입었었어야 했는데, 너는, 아이고, 센스하고는. 역시 옷은 돈이 좀 들더라도 브랜드 있는 걸 입어야 한다는 둥. 아이고. 지적질과 자랑질 섞어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상큼했던 기분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항상 지적질하는 전연의 귓방맹이라도 한번 후려갈리고 싶지만, 그게 어디 뭐, 될 일은 아니죠. 자기 입은 옷걸이나 보고 좀 얘기를 하던지, 개성도 없이 그냥 명품 카피 한 옷이나 사 입으면서 자기가 무슨 패션 리더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꼴값을 떱니다. 지적질, 훈수질 좋아하는 사람 보면 웃긴 것이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잘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편견을 갖고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맞대응하자니, 에이,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순 없죠,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며 지적질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을 다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수명까지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멀리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도 잘 생길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마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5분만 화가 나도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손상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며 그 화난 마음, 그리고 그 찝찝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못해도 한 일주일, 열흘은 갈걸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그 부정적인 사람의 표정, 몸짓, 어조까지 닮아가면서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도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며 지적질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새해에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 보내버리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왜 그런 사람들은 꼴도 보지 마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